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샐러드 소스 중에서요, 레몬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을 지금 10개 준비했는데요. 레몬의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2개 하셔도 되고, 3개 하셔도 되고, 저처럼 10개를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레몬을요, 우선 즙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레몬 즙을 이렇게 짜내겠습니다. 남아있는 즙은요, 수저로 이렇게 긁어내는 게 해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싹싹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만 남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침 또 씨가 없네요. 씨가 있을 때는 씨를요, 이렇게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건져내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건져내면은 좀 손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즙을 따로. 자, 이런 식으로 레몬의 10개를 전부 다 즙을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모아놓겠습니다. 아, 씨가 있네. 자, 씨가 있는 거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씨를. 이렇게 빼서. 씨가 많을 때는 되게 많은데 오늘은 좀 많이 없네요. 여기다가 모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씨를 그때그때 한두 개 할 때마다 건져냅니다. 저는. 레몬 속살까지 먹으려면은 이제 체에 안 걸르고 그냥 수저로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레몬 10개가 거의 450ml 나왔습니다. 여기다가요, 반반. 여기에 500ml짜리 변입니다. 자, 레몬 5개만 해도 500ml짜리 한 병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레몬청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가요, 설탕을 이렇게 똑같이 채웁니다. 자, 한쪽은 설탕을, 레몬즙과 설탕을 반반 하고요. 또 한쪽은 저는 여기 꿀입니다. 꿀을 반반 합니다. 요거 제가 레몬청 지난번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면 계속 1년 이상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요, 계속 레몬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탕이든 올리고당이든 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꿀을 넣어서 넣어도 물론 레몬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잘 섞어 놓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스티커 뗀다고 열심히 뗐던 바로 그 스텐 그릇입니다. 요게 바로 기본 베이스 그 소스거든요. 이렇게 뭐 무엇을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게 틀리지만요. 그 간단하게요. 여기다가 그 소금만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간을 해놓으면은 그냥 왜 그 튀김 같은 거 간단한 게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새콤한 레몬 소스가 됩니다. 튀김 찍어 먹어도 되지만 야채에 올려 먹어도 되고 생선 다 됩니다. 이거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가요. 물론 이게 소금도 간을 하고 양파를, 양이 작으니까 양파 조금만 넣을게요. 여기 매운 고추. 자, 양파와 매운 고추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나름의 또 이거는 또 다른 소스가 됩니다. 뭐 생선 요런데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간은, 소금 간은요,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매콤하고 새콤 달콤한 레몬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도씨 오일을 이렇게 조금 넣고요. 여기다 이제 마요네즈 소스입니다. 마요네즈를 또 야채 같은데 또 잘 어울리는, 좀 더 넣을게요. 자, 레몬 마요네즈 소스입니다. 이게 싱거우면 소금을 약간만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자, 레몬 이렇게 청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매콤한 맛, 또 부드러운 맛, 그리고 아주 상큼한 맛, 이렇게 세 가지 레몬 소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샐러드거리는 뭐든지 준비되는 대로 하는 게 좋고요. 그 양상 줄은 거 아니더라도 우리 왜 한식 있죠? 그 열무나 뭐 상추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됩니다. 뭐든지 다 섞어 드시면. 이게 지금 샐러드 소스라고 하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재래기 양념이잖아요. 이 양념, 저 양념 다 괜찮습니다. 이 소스 해서 또 먹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오렌지가 더 새콤하고 더 맛있습니다.
양념 이거 있죠? 이것도 되고 고요. 이제 먹고 싶은 대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엔 좀 매콤한 거 있죠? 매콤한 것도 넣으면은 우리의 그 매콤한 그 한식 재래기처럼 또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야채에다가요, 돈가스를 넣으면 돈가스 샐러드, 치킨가스를 넣으면 치킨 샐러드, 전복이나 새우 이런 해물을 넣으면 해물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레몬청 만들어 놨다가 이제 소스를 활용하시면 또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소스도 다양해야지 안 질리거든요.